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코끼리 마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저는 처음 코끼리 마늘을 심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재배 과정을 잠깐 영상을 모아봤습니다. 예, 지금 예, 코끼리 마늘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예, 오늘 아침에 지금 좀 뺐는데요. 제가 코끼리 마늘 올해 처음 수확하는 거라서 조금 방법을 몰랐는데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가지고 꽤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이 종 꽃들 좀 일찍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일찍 제거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꽃들을 지금 이렇게 일찍 제거해야 되는데 그냥 올해는 한번 관찰해 본다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리 알이 생각보다 일반 마늘하고 뭐 큰 게 한 1.5배 지금 정도 크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 우리 몸에 좋은 코끼리 마늘 제가 한 이쪽하고 수확하는 양입니다. 지금 이렇게 수확을 했고요. 1kg 심었는데 지금 글쎄요, kg로는 한 2kg 정도 되나요? 그렇고 요거는 이제 지금 주화입니다. 주화. 예, 코끼리 마늘은 주화가 지금 어떻게 달리냐 하면 요렇게 지금 밑에 뿌리 쪽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건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화가 뿌리 쪽에 달려서 딱딱한 모습으로 이렇게 지금 주화가 달려있죠.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걸 다시 이제 심으면 이렇게 통마늘이 됩니다. 이건 지금 작년에 주화를 심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완전히 통마늘, 동글동글한 양파 같은 통마늘이 되고, 이 통마늘을 다시 심으면 육쪽 코끼리 마늘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화를 핀 게 지금 이렇게 좀 많이 있지 보니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지금 주화인 거고요. 이렇게 지금 마늘 뭐 한 3쪽 4쪽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주화가 주화를 심은 게 작년에 이제 제가 1kg 사면서 주화를 좀 몇 개 얻어서 심었더니 이런 식으로 주화가 됐습니다. 다시 올해 올 좀 가을에 다시 심으면 요 마늘을 심으면 이제 크게 중만한 코끼리 마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 올해에도 처음으로 이리 시도하는 이 홍산 마늘부터 이 코끼리 마늘 결코 좋은 성과는 거두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도전을 해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코끼리 마늘을 수확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아, 마늘, 코끼리 마늘의 효능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맛은 쓴맛이고 마늘 향이 없어 일반적인 양념 재료로는 좀 부적합합니다. 코끼리 마늘에는 일반 마늘보다 스코르디닌의 함량이 2배 정도 높아 자양강장, 근육증강, 암 예방 등의 효과가 있으며 알리신 함량 또한 높아 살균 및 항균작용은 물론 혈액순환, 소화작용, 당뇨병 등에 도움을 주는 약용마늘입니다. 구워서 또는 꿀에 재워서 흑마늘로 또한 백숙 재료 등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코끼리 마늘 여러분들도 한번 애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